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님이 프로야구 특별 해설가로 깜짝 변신한 이찬원 씨를 언급해 화제입니다. 앞서 이찬원 씨는 지난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SK의 경기에 MBC 스포츠 플러스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해설은 자신의 대학교 선배인 양준혁 해설위원의 제의로 성사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거 스포츠 캐스터를 꿈꿨다는 이찬원 씨는 매끄러운 중계를 하며 야구 팬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냥 전문가 그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다가 다 끝나고 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찬원 씨 역시 경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다. 양준혁 선배님, 정병문 선배님과 함께 SK와 삼성의 대구 경기 중계를 다녀왔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프로야구와 함께 지친 마음 달래시고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후에 지난 16일 류중일 감독님은 잠실 구장에서 열리는 기아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찬또배기 진짜 해설 잘하더라. 가수인지 캐스터인지 헷갈리더라. 영남대 나오고 대구 사람이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라며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와우, 감독님이 직접 인정한 해설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찬원씨가 책까지 장악했습니다. 바로 이찬원씨가 탑클래스 11월호 표지 모델로 발탁이 된 것인데요. 앞서 탑클래스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전문 월간지인데요. 이찬원씨는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책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광고업계의 블루칩인 이찬원씨는 책 표지 모델로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출간 소식이 나오자마자 알라딘 실시간 클릭 탑10에서 1위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이쁜 얼굴로 어떻게 다 자랄 수가 있나요? 이뻐 죽겠어요. 사야겠죠?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 인기를 제대로 입증시켰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아이돌급 외모를 뽐내 화제인데요. 지난 17일 이찬원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웰더마에서 보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신제품이 연달아 나오는데도 꼭 저를 잊지 않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제품은 말랑말랑한 곰도치 폼 클렌저입니다. 브러쉬 안에 클렌징 폼이 들어있어서 클렌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신기하고 미세먼지 클렌징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신기한 아이템이네요. 처음 보는 형태의 폼 클렌저인데 너무 귀여워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죠? 늘 기분 좋은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트 뿅뿅뿅이라는 글과 함께 총 3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이찬원 씨는 아이돌 같은 스타일링으로 미모를 뽐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이찬원 씨는 볼에 바람을 한껏 불어넣고 입술을 모아 그 귀여움을 더했습니다.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은 이찬원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못하는 것도 없는데 잘생기기까지 하니까 이건 정말 넘사벽이네요, 넘사벽. 자, 끝으로 지난 이찬원 씨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야구 중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 봐주셨는데요. 몇 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숙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해설은 항상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려요. 우리 찬원씨 어쩜 그렇게 귀여운 얼굴에서 그런 해설이 나오는지 정말 척척 박사인가봐요. 미워도 노래도 너무 잘 불렀고요. 찬원씨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찬또 되시고 승승장구 화이팅 건행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아무나님의 댓글인데요. 우리 찬원님의 능력 어디까지일까요? 찬또 위키라고 하지만 연예계, 야구 모르는 게 없어요. 노래, 피아노, 야구 해설 너무 잘해요. 찬원씨 머릿속이 궁금해집니다. 모르는 게 없는 찬원님 사랑하고 열응합니다. 열렬히 응원한다는 소리겠죠?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찬원씨. 자, 이어서 이나리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이찬원 소식 감사합니다. 야구 해설을 진짜 이렇게 잘할 줄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고 해설도 잘하고 중계도 잠깐 했는데 스포츠 캐스터인 줄 알았어요. 모처럼 야구 즐겁게 봤습니다. 이찬원 최고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야구 팬들은 물론 같이 해설위원을 본 양준혁 씨도 정병문 씨도 게다가 류중일 감독님까지 전부 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사파이어 2463님의 댓글인데요. 이찬원 정말 멋지죠. 별곰님 갈수록 점점 말도 잘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해주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울 찬원님의 찬스라서 행복
행복하고 대단히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장미공원님의 댓글인데요. 정말 놀랐어요. 야구 중계 캐스터보다 더 전문가 같은 해설 능력, 황금 목소리로 또박또박 야구 해설 들으려고 야구 보기는 처음, 트롯 가수 아니라도 할 일 많은 찬또배기, 황칠 막걸리 사장님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니 사과 방송까지, 울 찬원님은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공감이네요. 자, 이외에도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